네, 2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홍사원의 경제쇼가 어떤 철학을 가진 방송이냐,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왜냐하면은 다들 많이 유튜브에서,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요즘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경제 채널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 채널들과 그러면은 이 홍사원의 경제쇼가 어떻게 다른 거냐. 물론 KBS에 있을 때 그 홍사원의 경제쇼와 큰 포맷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뉴스를 좀 더 중시하고 뉴스를 따라가는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다른 유튜브나 기존의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그 경제 방송과 홍사원의 경제쇼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제가 잘 아는 이 여기는 이제 터치스 이거 만져도 소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이 패드를 이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방송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목적이 뭐냐? 이 방송 보면은 그러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돈 벌 수 있는 그 노하우나 팁 이런 거 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 방송을 본다고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거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일단 그럴 만한 깜냥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그걸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방송이 그러면은 그럼 뭘 하자는 거냐? 돈을 벌 수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당하지는 않는 거, 손해보지는 않는 거, 내가 당하는 게 왜 당하고 있다는 걸 최소한 알려는 주자. 이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자 목표 아니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건 그 프레이즈가, 슬로건이 민주적 자본주의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둘 이미 갈라선 지 오랜데 무슨 민주적 자본주의냐, 그 무슨 공자님 말씀이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라도 가능하지 않을지언정 이거 자꾸 말해줘야만이,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제가 할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수많은 경제방송에서, 뭐 다른 방송을 제가 말할 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방송에서 어떤 가치를 전할지 몰라도 저희는 민주적인 자본주의, 최소한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말해주자. 이게 저희 방송의 목적입니다. 흔히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거, 자본주의의 선이 뭐냐, 이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서 그 선이라는 거, 자본시장에서 선이, 자본주의의 선은 그 분명하다. 투자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극대화시켜주는 게 자본주의가 할 최고의 선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기업이 만드는데 이 연필을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다. 이 1,000원의 그 단가를 최대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500원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500원, 남은 500원만큼의 가치가, 이익이 그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게 바로 투자자들, 그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선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연필을 500원으로 만드는 거 어떤 혁신을 통해서 50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 안 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그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 500원으로 만드는 방법, 그보다 훨씬 쉬운 방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짜면 됩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노동자들 주 120시간 일하게 만들어서 임금 조금 더 올려주고 그만큼 많이 일하면 500원 만들 수 있습니다.
쥐어짜면은 그게 자본주의의 우리가 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본주의의 그렇게 말하는 자본주의의 선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그 선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 경제방송은 그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그 자본주의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그 자본주의의 선을 추구하자는 게 앞으로 홍사훈의 경제쇼가 좀 추구해야 될 그 가치, 목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약간 공자님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제가 경제방송을 자 아까 공장장하고도 잠깐 말했지만은 제가 원래 경제 잘 모릅니다. 경제 잘 모르는데 경제방송을 KBS에서 한 3년 가까이 했거든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보는 눈이 정말 눈이 띄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도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문제점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3년 동안 경제 또 그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모든 그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경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법의 근거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법이 그 질서를 만들고 규범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본시장법이 우리나라도 물론 자본시장법의 근거에서 모든 자본시장이 돌아갑니다.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론 제가 예전에 그 시사교육창에서 뭐 어떤 탐사보도나 이런 걸 할 때 주가 조작이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경제방송을 하면서 이 자본시장법이 아니 21세기에 이런 놈의 법이 다 있냐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일방적인 이득을 갖다가 대변해주고 한쪽 편에 기득권과 자본가에 유리하게끔 짜여져 있는 법이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걸 느꼈거든요.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기존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자본시장법이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편, 그러니까 자본의 편, 기득권의 권력의 편에 일방적으로 서 있게끔 짜여져 있는 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일반 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걸 또 알지도 못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모든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일종의 규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요. 격차를 말하고 불평등을 말하는데 아니 우리 아무리 서구 사회가 미국이 불평등이 심하고 격차가 심하다 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암만 격차가 심하고 불평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0.1% 그 월가의 대규모 자본가들의 갖고 가는 그 파이가 워낙 커서 그렇지 나머지 일반 그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들을 위한 그 격차는 의외로 미국조차도 서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조차도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평등이 그나마 우리보다는 좀 덜한 거거든요. 사장님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그야말로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 줘야지 한국의 사장님이나 미국의 사장님이나 독일의 사장님이나 자본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건 욕할 게 탓할 게 아닙니다.
그걸 막아주는 건 사장님의 양심이 아니고 지키지 않으면은 빵에 들어간다는 이 법과 제도와 강제적인 규범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관대하다 보니까 지금의 불평등과 격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좀 지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치고 무섭습니다. 갑자기 웬 개냐. 저는 어쨌든 평생을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KBS에서 32년간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은 감시자 역할입니다. 흔히 뭐 워치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치독. 감시자의 역할. 이 부분 제가 여기 와서도 저는 어쨌든 평생을 기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여기 와서도 이 워치독의 역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언론의 언론인으로서 사실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한 거 박수 쳐주고 잘못한 놈 조지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그런 부분이 지금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을 기자가 아니고 기레기라고 그런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레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도 이 워치독의 역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도와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공장장이 말했듯이 이 겸손 멤버십 여기 약간 좀 뻘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광고가 아니고 광고 자본으로서부터 이 언론이 우리 언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멤버십에 자발적으로 이 시민들의 후원이 지켜줄 수 있다. 그 부분만이 라는 그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약간 좀 뻘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뭐 이 그림도 어제 제가 그린 거거든요. 뭐 좀 투박하고 거칩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추구하는 방송 컨셉이 이렇습니다. 세련되고 막 아주 정교하고 이런 거 말고 투박하지만은 거칠고 거친 컨셉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방송 스타일입니다. 콘텐츠가 내용이 중요하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아주 세련된 그래픽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공중파에서 암만 뭐 화려한 그래픽이나 뭐 화면을 한다 한들 그거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얼마나 거기 들을 만한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 들을 만한 콘텐츠가 있으면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블랙 화면만 내두더라도 사람들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에 모르긴 몰라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오지 않을까. 물론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 당신이 뭘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3년 경제쇼 조금 경제 프로그램 진행해봤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말할 수도 있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평생 취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크게 막 그 이렇게 소송이 걸리거나 사고를 치지 않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사람의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게 그게 원래 기자들이 훈련받는 거니까 의심하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따라가는 거는 숫자들입니다. 왜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숫자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갖다 거짓말하게 만들려면은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동원해야만이 그 숫자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그 숫자들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재할 때 숫자를 따라가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 왜 힘들다고 말하느냐. 모든 숫자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모든 숫자들이 너무너무나 안 좋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997년도 그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안 좋다라고 또 말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인사이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놓은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 대부분 짐작하실 겁니다.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치가 딱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도와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정치입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앞으로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알려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경제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부에서는 발표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KBS에서도 계속 그래왔거든요. 계속 저는 취재를 해왔습니다. 물어보는 게 저희들의 이 권리잖아요. 그리고 특권이고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게끔 저희라도 말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계속 경제쇼에서 말하겠지만은 사실 정치가 뭐 그렇게 경제 발목을 그렇게 잡느냐.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하여튼 경제쇼의 첫 방송 때 주제를 뭐로 잡을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좀 스텝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 첫 방송에서 그러면은 KBS에 있을 때 저하고 케미가 그렇게 잘 맞았다는 안유아 교수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뭐 얘기도 많았고, 뭐 안유아 교수가 여기 나오는 건 좀 꺼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계속 안유아 교수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방송에서 그럼 어떤 걸 주제로 삼겠느냐. 제가 봤을 때 내년 한국 경제에서 앞으로 당장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그 발목을 잡아서 문제를 일으킬 게 부동산과 여기 연결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첫 방송에서는 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정치가 어떻게 경제를 거꾸로 끌고 들어왔느냐, 이용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도 제 나름대로 판단한 그 부분도 좀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행자를 쓰려면은 일반적인 진행자 그냥 물어보는 거로만 쓴다면은 굳이 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목소리 좋고 잘생긴, 호흡에 더 좋은 분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우성 씨 써도 되고. 그런데 저를 쓰는 이유는 저는 제 생각을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물론 100% 다 맞다.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리는 부분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제 생각과 다른 생각, 제 생각을 말해줌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와서 당신 말이 맞네. 그럼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사회를 더 강건하게 만들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KBS에서 조금 더 안만 KBS에서 제 나름대로 제 스타일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글쎄요, 뭔가 약간 좀 그 공중파기 때문에 저조차도 좀 스스로 좀 뭐라고 할까? 검열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자유스럽게 앞으로 제가 뭐 이제 또 사회상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제가 하여튼 제의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편하게 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장장도 잠깐 말했듯이 이 패널을 많이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전달이 잘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주로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취재를 할 때도 주로 다뤘던 분야가 노동과 일자리, 임금, 격차, 불평등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근본의 이유가 뭐냐. 우리 사회가 왜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독일처럼 될 수 없지? 왜 서유럽처럼 우리는 될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은 그럼 탁월한 DNA가 천성적으로 착한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양심이 아닌 지키면 빵에 들어간다는 강제적인 법과 제도와 규범이 그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땀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땀의 대가라는 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언젠가는 배운 거 없고 좋은 대학 못 나왔고 대학을 못 나왔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내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서구 사회는 심어줬는데 한국 사회는 이 확신을 심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독일 가보면 거기는 목수나 대관공이 의사나 변호사만큼 돈 벌더라, 소득이 좋더라. 실제로 호주에서는 광부가 연소득, 1년 연소득의 5위, 6위, 7위 그 정도 됩니다. 왜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 하면 그만큼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땀의 대가를 그 사회가 대가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한국 사회는 사라졌습니다.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 돈이 돈을 버는 이 자본주의가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점이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고금리에 굉장히 사실 고통받는 분들이 잔뜩 대출받은 분들 고통스럽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잠재 무의식적으로 그래 생각하거든요. 고금리는 악이고 저금리는 선이다. 고금리는 나쁜 거고 저금리가 좋은 거야.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는 좀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왜 그야말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다 은행에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예금해서 그거로다가 내 자산을 불리는 그게 더 선이 아니겠느냐. 이지머니 싼 이자 저금리로다가 잔뜩 돈을 대출받고 빌려와서 그거로다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에 투자해서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게 더 이 사회에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은 열심히 일한 이 땀의 대가를 받은 돈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예금해서 내 자산을 불리는 그게 더 바람직한 거냐. 옛날 제가 1991년도에 KBS에 입사했는데 그때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재산형성저축이라는 거. 그때 금리가 이자가 1년에 15%, 18%였습니다. 그때는 그랬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홍사원의 경제쇼가 추구해야 될 목표,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맛보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홍사원의 경제쇼 본방송을 시작할 텐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걸 제가 좀 오늘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들께 대한 그 예의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지만은 주절주절 좀 얘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프리마 호텔이란 됩니다. 여기 부지에 지금 주상복합건설 추진되고 있습니다. PF 대출금으로 4,6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가장 많은 돈을 대출해준 데가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여기 사업성 그렇게 높지 않다. 미분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 연장해 주지 않고 대출금 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두 달 전 밝혔습니다. 이 강남에 노른자 땅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전국의 부동산 PF 사업장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에서 이 대응 방안 논의했습니다. 대출금 회수 의지가 분명했던 새마을금고가 이후에 갑자기 대출을 연장해주겠다 이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내일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동산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사는 바람에 파산하게 되면 그 땅은 결국 경매로 나오게 돼서 다른 시행사가 더 싼 값에 이 땅을 인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왜냐, 땅을 싼 값에 샀으니까. 분양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러면은 미분양 우려가 좀 없겠네 라는 판단이 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그때부터는 다시 저긴 안전한 사업장이야, 돈 뗄 염려가 없어 라고 해서 PF 대출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래서 결국은 집값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오히려 그동안 15조 원이었던 그 PF 대출 보증, 정책금융으로 15조 원이었던 PF 대출 보증금을 25조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 PF 대출 보증해줬다가 만약 떼이게 되면은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 금융기관들이 좀 이 PF 대출에 적극 나서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부실라면 전부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정부는 집값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이 집값이 내려가는 이걸 꼭 막는 정책만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왜 안 되는 건지 국민들에게 이거 분명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제주도 남쪽 이 대륙봉 칠광구라고 하죠. 뭐 요즘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돼 있을 가능성 매우 높은 곳입니다. 2025년 6월 22일 일본은 이제 한국과 과거에 맺은 이 칠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하겠다 이렇게 통보해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남았죠. 근데 지금 칠광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 경제신문에서 내년에 이 석유공사가 일본과 공동탐사하기로 했다 이런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제가 엑스표를 미리 쳐놨네요. 여기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 내후년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 실제 시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과 공동 탐사를 지금 다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석유공사에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화 걸어서 확인해 이런 사실이냐 했더니 그런 계획 지금 전혀 없다 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금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왔는 건지 이거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사실 이 보도는 그래서 보니까는 전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칠광구 공동개발에 대한 이 결의안 채택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공동개발 협정대로 칠광구 개발에 적극 참여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야 의원 모두 여야 따지지 않고 258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교부 실무진들을 좀 국회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정부도 지금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교 문제라서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한 시민단체가 지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1억 원 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광구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협정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 1억 원을 배상하라 했는데, 물론 일본 정부는 이 재판에 일절 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뜻밖에도 재판부가 이 선고 기일을 내년 2월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루면서까지 일본 대사관에 이 재판에 적극 응하라 이렇게 추가 통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얘기로는 재판부가 지금 이 재판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으니까 민간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갑갑합니다. MBC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 방송사들이 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훈훈한 그런 가족 드라마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뭐 오죽하면 정말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싶지만 3분기 우리나라 출산율 보면은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세계 꼴찌고 더 심각한 건 이 하락 속도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며칠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 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 흑사병이 돌던 14세기 유럽의 인구 감소보다도 지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잔인한 학력 경쟁 그리고 남녀 차별과 같은 이런 문화적 보수주의를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가 지적하진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애를 낳지 않는 진짜 원인은 대한민국의 이 계층 간 격차가 완전히 구조화되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이거 소용없다. 격차가 절대 줄어들 리 없다. 지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느끼는 사회에서 무슨 애냐. 인구가 감소하는 건 당연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정부 정책이 격차를 줄이는 쪽인지 아니면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방문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뭐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런 정부 발표를 믿고 부산 시민들이 큰 기대를 뭐 걸었으니만큼 상심한 부산 시민들 좀 위로해 주는 거 뭐 그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또 부산 국제시장 찾았습니다. 뒤에 재벌 그룹 회장, 부회장들 나란히 지금 도열해 있습니다.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대기업들 이 경영진들이 왜 다 같이 여기 시장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떡볶이 먹고 있는 건지 사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 쌍팔년도 그 시절에야 뭐 사실 이런 모습 익숙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웃음부터 좀 나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그 순위가 세계 208개국 가운데 딱 200위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또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 OECD 여기는 모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지겠다고 좀 분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 경영진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 떡볶이집 아닙니다.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발목을 잡아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5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원청인 서부발전에 원청사는 죄가 없다, 무죄 확정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저희는 당시에 김용균 씨의 임금을 한번 좀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김용균 씨가 속했던 이 하청업체에서 김용균 씨에게 준 월급은 226만 원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청인 이 서부발전이 김용균 씨의 임금으로 책정한 그래서 하청업체에 준 그 김용균 씨 임금은 522만 원이었습니다. 522만 원이 하청업체를 거치면서 김용균 씨에겐 226만 원만 간 거거든요. 누군가 중간에서 300만 원가량 이거 떼먹었습니다. 뭐 누가 떼먹었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실 테고요. 자, 그럼 여기 이때만 그랬느냐. 6년 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원청인 서울교통공사는 이 하청업체 김군을 고용하고 있는 이 하청업체 임금을 지급하라고 책정한 임금이 2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청업체는 실제로 김군에게 130만 원만 줬습니다. 한 절반보다는 조금 더 준 거죠. 240만 원이 책정됐는데
실제로 지급된 건 1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하청업체를 거치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이거 안 걸리냐. 법적으로는 100% 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청업체들한테 물어보면은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데리고 있는 직원들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 명목으로다가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니 그래서 그만큼 떼먹었다, 뗐다, 얼마가 뗐는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합법인 겁니다. 이런 중간 착취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도 없이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보면은 이 떼먹지 못하게 하는 거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원청에서 이 하청업체에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240만 원 책정했으면은 130만 원이 아니고 240만 원 직접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하청업체를 한번 거쳐서 주니까는 여기서 지금 다 떼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한테 어차피 임금으로 원청업체가 책정한 돈이니까 24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하청업체를 거쳐서 가는 걸 그러면 떼먹힌다는 건데 왜 안 할까요 이게?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가 서로 공생관계, 이른바 그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떼먹는다는 걸, 하청업체가 떼먹는다는 걸 이 원청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이렇게 떼먹은 돈을 하청업체가 이거 혼자 다 먹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중간 착취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미국도 다 이렇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거치지 않아요. 뭐 서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뭐 중간 하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미국만 해도 중간에 용역업체를 거쳐서 가더라도 노무비만큼은 미국 사장님들도 똑같거든요. 떼먹고 싶은 마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을 없애는 거는 사장님의 양심이 아니고 안 지키면 빵에 집어넣는다는 법과 제도와 강력한 그런 법 규범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원청업체가 노동자들한테 노무비만큼은 직접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거치지 않고. 이걸 왜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래서 이 노무비를, 노무비만큼은 원청업체가 중간에 하청업체 거치지 말고 직접 지급해라. 왜냐, 떼먹으니까. 이런 이른바 그 중간 착취 방지법, 이거 벌써 2년 전에 발의돼 있습니다.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법안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이거 되는 겁니까? 자, 홍사훈의 경제쇼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훈입니다. 겸손 멤버십 함께 갑시다.